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백소라 교수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무역인을 모셨습니다. 자, 무역인 중에서도요 흔치 않는 영업 여성분이십니다. 영업을 여성이 하세요. 그리고 직장인이신데 공부를 어찌나 열심히 하시는지 몰라요. 우리한테 정말 많은 영감을 주실 분입니다. 바로 황나은 씨 모셨습니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백소라 교수님의 초대로 오늘 이렇게 물류TV에 출연하게 된 무역회사 해외영업부 대리 황나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이분은 저도 오늘 처음 봅니다. 우리가 만나게 된 계기를 말씀을 드리면 제가 와우패스에서 무역 강의를 하잖아요. 그 강의를 듣고 되게 많은 자격증을 취득을 하셨대요. 네, 예, 그래서 업무에도 도움이 되고 그러셔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으신 것 같았어요. 근데 우연히 이분이 올리신 후기 글을 봤는데 제가 이분 꼭 뵙고 싶다. 나도 저런 사람처럼 정말 더 열심히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좀 저도 배우고자 이렇게 초대를 했는데 기꺼이 수긍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시게 됐어요. 자, 그 전공이 네. 어떤 거셨어요? 저는 대학교에서 네. 국제통상 유통을 네. 전공을 했고요. 네. 우연히 접한 이제 무역이라는 학문에 제가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대학교 때.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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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교수님들의 추천으로 교환학생이나 해외 유학까지 무사히 잘 다녀올 수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서 이제 무역이라는 학문에 조금 더 흥미와 관심이 생기면서 제가 또 4년 내내 과 수석을 놓치지 않았어요. 정말요? 네, 그래서 와, 훌륭하시다 진짜. 사실 태어나서 처음으로 1등을 해봤거든요, 대학교 때. 와. 그게 저한테는 좀 큰 원동력이 된 것 같아요. 네. 아, 나도 하면 되는구나 네. 라는 그런 좀 깨달음을 많이 얻어서 네. 또 저는 공부하는 게 무역 분야는 너무 재밌더라고요. 네, 그래서 체질적으로 잘 맞고 해서 이렇게 전공 책으로만 배웠던 학문을 내가 직접 나가서 실무로 하게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자꾸 들면서 이러한 점들이 가장 궁금하고 기대감이 컸기 때문에 저는 제 전공을 살려서 무역 업계에 취업을 해야겠다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너무 흥미롭네요. 그리고 잘 맞는다니까 정말 그것도 행운인 것 같아요. 네. 와. 천직인 것 같아요. 그 제가 듣기로는 네. 공부를 되게 많이 열심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직장인인데도 불구하고 자격증도 되게 많이 따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자격증을 따실 생각을 하셨어요? 우선은 제가 무역학과인데 전공에 관한 자격증 하나 없으면 너무 자존심이 상할 것 같아서 네, 그때 이제 대학교 때 무역 영어를 좀 따보자. 대학교 때. 네, 전공 수업에 무역 영어라는 네. 이제 필수 과목이 있긴 했는데 네. 제대로 이제 국가공인 자격증을 따고자 해서 여기저기 서치를 하다가 와우패스를 알게 됐어요. 네, 그래서 우연히 알게 된 와우패스의 백수라 교수님이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광고 아니에요. 이거. 네. 제가 사실 좀 성격이 옷 하나 살 때도 여기저기 다 비교해보고 가격, 뭐 품질, 뭐 상세 페이지 이런 거 다 보거든요. 그래서 교수님 외에도 다른 분들이 강의하시는 그런 사이트를 많이 봤는데 광고는 아니지만 정말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와우패스에서 강의하시는 백 교수님의 강의가 좀 귀에 들어왔다고 해야 되나? 네, 그 맛보기 강의를 보고 다 한 세네 개를 제가 비교를 해봤던 것 같아요. 네, 이제 백 교수님 강의가 저랑 가장 잘 맞는다고 판단을 해서 이분이다 라고 느껴서 결제를 하게 됐습니다. 야! 그때 그러면 이제 대학교 때 저의 수업을 알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네. 하셨고 그럼 이제 직장 다니시면서도 또 다른 자격증을 따신 것 같더라고요. 네, 이번 8월 29일에 시행되었던 네. 국제무역사 1급에 합격돼서 그거 역시 와우패스에서 백 교수님이 진행하시는 강의를 보고 당당하게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축하드려요. 이번 시험이 되게 어려웠다고 제가 들었어요. 네. 많이 어렵더라고요. 예, 예, 예. 만만한 시험이 아닌데 특히 대학생들도 공부를 뒷전으로 하고 자격증을 준비해야 붙을 정도로 좀 난이도가 있는 시험인데 직장인으로서 일 병행하면서 자격증을 준비한다?
그리고 어려운 시험을 합격했다.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무역영어 1급 따시고 그다음 2급도 따신 거예요? 네, 무역영어? 1, 2급을 사실 같은 날에 봤거든요. 아, 대학교 때요? 네, 네. 그래서 그때 당시는 하루에 1, 2, 3급을 볼 수 있었던 네, 네, 네. 시기였는데 네, 네. 이제 1급을 먼저 보고 2급도 같이 그 날에 봤는데 정말 너무 감사하게도 동시 합격을 해서 1, 2급 축하드려요. 네, 그때도 사실 교수님 강의를 보고 제가 공부를 하긴 했었는데 사실 그렇게 막 자신이 있진 않았어요. 근데 교수님이 강의에서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제가 꼭 합격하게 해드릴게요. 이 말 한마디가 너무 저한테는 좀 큰 힘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저는 백 교수님이 하라는 대로만 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아마 1, 2급 동시 합격을 하지 않았나? 감사해요. 제가 더 감사하죠. 열심히 해서 그래요. 저는 그냥 수저만 드렸어요. 창만 차려드렸고. 근데 본인이 너무 열심히 하셨으니까 그렇게 좋은 결과를 얻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도 가이드라인을 또 제시해주시고 이렇게 와우패스에서 좋은 강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네. 좋은 결과를 계속 받지 않았나 싶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영광이에요. 네. 제가 그 제 수업 듣고 합격하신 분을 따로 인터뷰하는 건 전 처음이에요. 물론 기업이나 혹은 대학 강의 특강을 통해서 제 수업을 들었다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많이 봤지만 제가 따로 이렇게 부탁을 드려서 인터뷰한 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되게 영광이고 행복하고 막 그래요. 감격스러워요. 그러면 그 강의의 장점 그리고 책의 장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실 게 있나요? 강의의 장점이라고 네네. 하면 네. 사실 백 교수님의 강의 같은 경우는 지루할 틈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좀 지루하게 강의하는 건 별로 안 좋아해요. 네. 근데 목소리가 지루해서 어쩔 수는 없지만 좀 재밌게 가르치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백 교수님의 특징은 좀 쉽게 설명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초보자들도 알 수 있게 좀 차근차근 풀어서 이해 위주의 그런 설명 방식이 제가 조금 이해력이 느리거든요. 저도 그래요. 그래요. 그런 이해 위주의 강의 방식이 가장 큰 도움이 되었고요. 그렇구나.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요점만 딱딱 집어서 해주시고 또 하나 장점으로는 저는 교수님의 목소리가 귀에 쏙쏙 박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너무 네. 졸리지 않아요? 제 컴플렉스에 졸린 거. 저는 이제 교수님의 그 목소리나 억양, 딕션 이런 쪽이 저는 졸릴 틈이 없던데요. 그래요? 네. 더 많이 노력하라는 메시지로 알아드릴게요. 우선 교수님의 강의는 그런 지루하지 않고 이해를 좀 쉽게 해주시려고 노력하시는 그런 부분이 좀 강의의 장점이었던 것 같고요. 감사해요. 네. 와우패스 교재가 제가 사실 여러 자격증을 준비하면서 다른 교재들도 많이 살펴보고 구입도 많이 했는데 요점 정리가 참 잘 돼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좀 공부하면서 일부는 버려야 되고 일부는 꼭 갖고 가야 되는 그런 이제 패턴들이 있는데 그런 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수험생이 공부하기에는 정말 딱 최고인 교재 같아요. 와, 저의 의도를 정확히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 교수님이 집필하셨나요? 네, 그럼요. 아, 맞다. 저의 영혼이 들어가 있는 책이에요. 네. 개정할 때도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서 개정을 하고 그러는데 아무튼 갈 길은 멀 거라고 저는 봐요. 근데 계속 제가 책에도 제일 마지막에 늘 적는 것처럼 이 책이 성장하는 것처럼 나도 성장하고 또 내가 성장하면 이 책도 같이 성장하고 동시에 우리 독자분들 그리고 수강자분들도 같이 성장하자라는 그런 메시지를 늘 마지막 책의 마지막 페이지에 늘 담거든요. 네. 그런 마음으로 그냥 계속 발전 가능성만 계속 키우고 발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우리 국제무역사도 그렇고 무역영어도 그렇고 과목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과목마다 좀 공부하는 전략이 조금 달랐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많이 다르죠. 예를 들어서 이제 무역 영어다. 그러면 어떻게 준비를 하셨어요? 사실 영어 같은 경우는 저는 회사에서도 주로 영어로 통화를 하거나 미팅을 하거나 뭐 메일을 쓰기 때문에 사실 영어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으로서는 큰 어려움은 사실 없었지만 1, 2, 3과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1, 2, 3과목을 먼저 보다 정확하게 개념 정리를 하고 푸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무역 영어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따로 시간 내서 공부를 하기에는 조금 아깝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출퇴근길이나
화장실에 있을 때 네. 영어 단어를 좀 암기해서 변기 옆에 붙여놓기도 했고 네, 영어 단어나 수거를 좀 암기하면서 주로 그렇게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또 독해 감각을 잃지 않기 위해서 최소 하루에 10문제 정도는 풀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와우패스 맨 뒤 교재에 예. 그 1, 2, 3, 4 과목 이렇게 네네. 짧게 기출문제 나오잖아요. 예. 그거를 계속 가지고 다니면서 그 문제가 되게 압축이 잘 되어 있어요. 가지고 다니기 편하게. 저는 분거나 해서 가지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그 10문제 정도는 꼭 독해감 잃지 않으려고 매일매일 풀었던 것 같아요. 법은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아, 제일 저도 애썼던 게 무역 규범인데 네. 사실 좀 생소하기도 하고 굉장히 지루해서 네. 초반에는 공부하기가 네. 너무 힘들더라고요. 네. 이 법 지문 같은 경우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통째로 암기해야겠다. 또 교수님이 그 강의 중간중간 그 날짜 기억하라고 하신 거랑 몇 퍼센트 관세율 같은 거 기억하라고 하신 거 암기를 하면서 주로 기출문제를 풀면서 감을 익혔어요. 네네네. 네. 저도 처음에 무역 규범 때문에 많이 포기하고 싶었는데 이게 계속 기출을 풀다 보면서 어느 정도 아, 어떤 문제가 반복이 되는구나 그쵸. 그 패턴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선택지에 있는 그 문장 자체를 외우는 방법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무역 규범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좋아요. 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무역업적으로 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무역인이 되고 싶어 하는 후배들을 위해서 한마디 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감히 제가 교수님 앞에서 이렇게 조언을 해드리자면 무슨 말씀이세요? 무역이라는 분야는 저도 백소라 교수님 덕분에 이렇게 무역업에 발을 들이게 되었지만 저는 제 인생에서 무역으로 진로를 정하기 가장 큰 선택이 가장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전혀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고요. 확실히 무역은 이론보다 실무가 훨씬 더 재밌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꼭 도전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네. 무역 같은 경우는 잘 몰랐던 아이템들에 대해서 배우고 접하면서 다양한 다방면의 국가를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들을 알아가고 그런 부분이 적성에 잘 맞으신다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네. 딜, 네. 이제 거래 성사시켰을 때 그 쾌감 그거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같이 더 좀 느껴져요. 네. 네. 그런 참 묘한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이렇게 황나은 씨처럼 좀 적극적이고 또 노력하면서 또 성취감을 추구하시고 이런 분들이 영업적으로 가시면 참 재밌을 것 같고요. 특히 무역은 그 영업의 대상 범위도 되게 넓기 때문에 너무 즐거울 것 같아요. 물건 말고도 뭐 서비스를 파는 그쵸, 것도 있고 네. 뭐 프로그램이라던가 뭐 컨설팅이라던가 뭐 너무 다양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발전할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넓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